오케이, 질문이 봅시다. 지혜 21, 어떤 내용 배우셨습니까? 디스 유어 가까이 펜슬. 있는 하나의 물건이 네. 상대방의 물건이 맞는지 확인하는 거죠. 장소는 어딘 것 같아요? 학교인 것 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묻고 답하고 있겠죠?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Is this your pencil? Is this your pencil? Is this your Your pencil? pencil? Is this your pencil? Is this your pencil?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 이제 여기다 뭐 쓰겠어요? This is your pencil? This is your pencil? 이 아니고, This is your pencil. This is your pencil. This is your pencil. 오케이,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너의 연필이다? 그렇죠. 아닙니까? 아니요. 이것은 나의 연, 아, 너의 연필이다라는 말이죠. 이것은 네 연필이다. 이것은 너의 연필이다. 영어로 말해달라고요. This is your pencil. 근데 이것은 너의 연필이다가 아니고 이것은 너의 연필이니라고 묻는 말 만들고 싶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읽어보세요. This is. 여기 읽어보세요. Is this? Is this? 그래서 Is this 하니까 뭐 하는 느낌 들어요? 무슨 웃는 느낌이요? 느낌, 물음표 붙일 수 있는 느낌이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This에 대한 얘기 또 해볼까요? 니는 기억하겠지. 디스에 대해서 지원이가 알고 있는 거좀 얘기해 주세요. 가까이에 있는 나무 살았던 뭐 이런 거. 동물을 가리키는 것. 몇 개. 한 개. 그렇죠. 뜻을 얘기해 주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 뜻을 먼저 얘기해 이것. 주면. 뜻은 뜻이 이거. 이것이란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까이 이것이라고 우리말로 이것이라고 말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멀리 있는 거 보고 이것 이럽니까? 아니죠. 가까이 있는 거 보고 이거 이러죠. 그리고 한 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마 이것들도 배우고 저것들이란 것들을 뜻을 가진 말도 배우게 될 거예요. 예, 지원이 지금까지 이것이란 뜻을 가진 말도 배웠는데 근데 저것이란 뜻을 가진 말도 배웠죠? 저것이란 뜻을 가진 말은 뭐였어요? 아, 그래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것의 뜻은 그것인데. 저것이란 뜻을 가진 것은 that이고 그러면 that에 대한 얘기도 해주세요. this에 대한 얘기 했으니까 that에 대한 얘기도 해주세요. 뜻은 저것이라는 뜻이고, 가까이 있는 물건, 동물, 사람을 말하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 가까이 있는 거야? 저거? 멀리 있는 거. 저것이란 뜻이죠, 저거. 네. 이것하고 저것하고는 네.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this하고 that의 공통점은? 물건이랑 사람이랑 동물을 물어보는 거. 물어보는 겁니까? 아니요? 그러면 this is your pencil은 무슨 뜻이에요? This is your pencil은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너의 연필이다. 물어보는 겁니까, 이게? 아니요? This하고 that의 공통점은 한 개. 뭔가 물건 하나나 사람 한 명이라는 공통점이고 차이점은 this는 한 개인데 가까이 있는 거고 that은 한 개인데 멀리 있는 거고 멀리. 그래서 this도 그렇고 that도 그렇고 둘다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될수 있어요? this도 that도 it이라든지 아니면 남자 한 명을 가리키고 있다면 여자 한 명을 가리키고 있다면 그래서 it이나 he나 she도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애들입니다. 왜? 왜 그렇죠? this나 that은 왜 it이나 he나 she로 안만 길어봤자가 될수 있죠? 한 개.
한 명의 사람이나 하나의 물건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자, 물어봤으니까 이제 답을 해야 되겠네요. 뭐라고 답하는지 봅시다. Yes, it is. Yes, it is. Pencil. 자, 앞에 뭐라고 물었는지 한번 다시 말해볼까요? 바로 앞에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Is this your pencil? Is this your pencil? 이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내 연필 맞으니까 Yes, it is 라고 했고 It is 뒤에 생략된 말은 It is My pencil. 이런 말이 생겼겠죠. 그래, 그것은 나의 연필. 그건 내 연필이다. Yes, it is my pencil. 뭐라고 물어봤더니 Is this your Is pencil? this your pencil? 했더니 내 연필 맞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Yes, it is my pencil. Your의 뜻은 너의 너의 란 뜻이고 my의 뜻은 나의 나의 란 뜻이고 그래서 또 다음 대화 Is this your ruler? Is this your ruler? Is this your Your ruler? ruler? Is this your ruler? 뭐라고요? Is this your ruler? 오케이 그러면 이것은 너의 자아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This is your ruler? 라고 왜 묻는 느낌이 들게 말합니까? This is your ruler. This is your ruler. 그렇지. 묻는 느낌이 안 들어야지. This is your ruler. This is your ruler. Okay. Is this your ruler? Is this your ruler?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랬더니 Yes, it is. Yes, it is My my ruler. ruler 의 뜻은 it is my ruler 의 뜻은 그것은 나의 자아다. 그것은 네 이다 나의 자 알죠? 우리말로 하면 그것은 나의 자다 it is my ruler my ruler 그럼 이거 없다 치자 My ruler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 그렇죠. 그러면 잠깐만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그러면 뭐라고 물어봤겠어요? 그것은 무엇이니? 그렇죠. 그것은 무엇이니?라고 물어봤겠죠. 그러면 영어로 그것은 무엇이니?라는 표현을 하면 What What? is it? 그렇지. 여기만 읽어보세요. Is it? 여기만 읽어보세요. It 둘 중에 어느 게 물음표 붙이고 싶어져요. is. Is it?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뭐야? What is it? 그거 자잖아. 자도 모르니. It is My? ruler. Hey, what is it? Why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y is it? 아니고, what is it? What is it? It is my ruler. It is my ruler. It is my ruler. What is it? What is it? It is my ruler. It is my ruler. What is it? What 뭐야? is this? 저거 뭐지? It is your stapler 하면 되겠네. 됐습니까? 오케이. 속에서 대체 저게 답지. 뭐지? Is this your glue? Is this your glue? Is this your glue? 이것은 너의 풀이다라는 표현은 This is your glue. 그렇죠. 근데 묻고 싶으니까 뭐로 바꿔놨다? Is this your glue? Is this your glue? Is this your glue? 오케이 그랬더니 No, it's now it it isn't not isn't
isn't. No, it isn't. No, it isn't. No, it isn't. No, it isn't. My glue. Glue. 됐습니까? Isn't는 뭐 해줄인 말이야? Is not. No, it is not my glue. 됐습니까? 네. It is not my glue의 뜻은? 그것은 나의 풀이 아니다? Is not의 뜻은 아니다. 됐습니까? 네. Not이 있으니까 아니라는 표현이 됐죠. Is not 줄였으면 뭐가 된다고요? is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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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고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지환이 선생님이 설명한 거 잘 기억하고 잘 따라오고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네. 오케이. 쓰기 시험도 근데 쓰기 시험 글씨를 좀 그리지 않고 썼으면 좋겠어요. 맨날 쓰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